개고리, 개구락지, 깨구리 모두 개구리를 이르는 전라북도 지역의 사투리인데요. 우리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담은 만여 개의 사투리를 모아 방언사전이 집필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9월 17일 반갱일, 날이 햇기오를 때 좋다가 해른 참에 쪼까 꾸무락됐다. 학교에 갈 땐 날씨가 좋았는데 해가 저물자 조금 흐려졌다는 전라북도 사투리입니다. 호남이 고향인 시민들과 처음 듣는 외지인 모두 정겹다는 반응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었던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기억들이 새록새록. 듣기에 되게 재밌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요. 뭔가 더 많이 좀 듣고 싶고. 이처럼 익살스럽고 정겨운 우리 지역의 말이 방언사전으로 출간됩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도내 방언은 무려 11,640개. 몇몇 방언은 시군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개구리가 대표적인데 김제에서는 개구리, 임실에서는 개구락지, 무주진한 장수에서는 깨구리 등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북 방언은 억양이 드세지 않고 표준어처럼 모음 10개를 완벽히 가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언사전이 사투리의 뜻을 표준어로 풀이해온 기존 방언사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은 점에 주목합니다. 어원이라든가 또 용례라든가 뜻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 아마 최초의 사전이 될 것입니다. 전북 방언사전은 내년 출간돼 공공기관 200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져 누구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